자, 이번 시간에는 그 활성화 함수가 왜 필요한지, 특히 비선형인 활성화 함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에서 살펴본 가장 간단한 그원 레이어, 그러니까 히든, 싱글 히든 레이어를 갖는 뉴럴 네트워크 그 모양이 나와 있고요. 그것에 해당되는 forward propagation, 전방이 그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. 즉첫 번째 히든 레이어에서의 g값과 그에 따른 액티베이션 값 그리고 두 번째 그 레이어의 아웃풋이죠. 거기 레이어에서의 g값과 액티베이션 값을 이와 같이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. 자 우리가 이전에는 이 액티베이션 함수를 그 비선형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g o(g), g of g 이런 식 썼는데 이거를 잠시 우리가 무시하고요. 새로운 함수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. 예를 들어서 이거 대신에 그냥 g의 g값 이죠 그리고 g의 두 번째 값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. 다시 말해서 좀더 명확하게 쓰면 g of g라는 함수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g값을 그대로 취하는 보통 이것을 그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. 리니어 액티베이션 function이라고, 또는 그 아이덴티티, 왜냐하면은 값이 그대로 똑같은 값이 그 a값으로 변형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덴티티 액티베이션 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. 여기 앞에다가 사실은 어떤 임미의 그런 숫자, 컨스턴트가 하나를 그 넣어서 그쓸 수도 있습니다. 이것을 좀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는 것도 좋겠죠. 우리가 알다시피 그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G 값이 들어가서 액티베이션 값이 똑같은 G 값으로 계산되는 이러한 함수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이 함수 자체가 선형적인 형태를 띠기 때문에 linear 함수라고 하는 거고요. 만약에 여기에 constant 값을 주어서 constant가 뭐 1보다 큰 값이면 기울기가 좀 크겠죠. 그래서 약간 기울어진 좀 크게 또는 기울기를 낮게 하는 c 값을 예를 들어서 c가 그 1보다 큰 경우와 c가 1보다 작은 경우. 여기서는 c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그 표현을 한번 모두 다 리니어 펑션입니다. 자, 그런데 가장 간단한 경우인 그 아이덴티티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레이어를 한번 다시 한번 써 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를 그 뒤에 그 함수식으로 그 실제로 계산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그, 그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즉 액티베이션 함수 첫 번째 레이어에서의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 액티베이션 함수를 썼을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면 그 결과값은 당연히 g의 1. 요그 값이 그대로 그 저장된다고 했죠. 즉 이것을 그 풀로 써 보면은 g값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? 웨이팅 매트릭스 오브 퍼스트 레이어 곱하기 x 더하기 바이어스 퍼스트 레이어 요런 식으로 되고요. 마찬가지로 또 a의 두 번째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은 그냥 G의 두 번째 레이어의 액, 그 값인데 이거 역시 또 W 그 2의 액티베이션의 첫 번째 액티베이션 값이 이로 들어오는 거죠. 더하기 B의 첫 번째 네, 두 번째죠, 이건두 번째 그 바이어스 값이 해당됩니다. 자, 그런데 즉 G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2 값을 우리가 한번 익스팬드해 보면 여기 액티베이션 값이 이 안으로 삽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직접 한번 우리가 그 전개를 해보면 a의 2는 w2 곱하기 w1 이 값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요 x 더하기 b의 1 그리고 더하기 b의 2 이런 식의 그 값이 나타나겠죠 물론 이, 바, 이 부분이. 그 액티베이션 오브 퍼스트 레이어 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또 한번 익스팬드 해 보면요 전그 곱셈과 이그 배분 법칙을 쓰면 요 w2 곱하기 w 곱하기 x 더하기 w2 곱하기 b 1 더하기 b 2 요런 식의 그 식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.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보면은 그 x에 곱해지는 이두 개의 매트릭스의 곱셈은 역시 다시 또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w 프라임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? 그리고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는 벡터고요 그것에 더하기 또 다른 벡터니까 이 마지막 그두 개의 항을 합해 주면 또 다른 벡터 b 프라임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. 즉 이것을 또 요약을 해보면. w 프라임 x b 프라임이라는 다시금 그 소위 리니어한 함수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. x의 리니어한 함수. 즉그이 입력값의 y값으로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만약에 우리가 리니어한 즉 리니어한 함수를 여기다 액티베이션 함수로 사용을 하고 또 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게 되면 그 결과값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리니어 하나의 그 소위 레이어 레이어도 없이 이 x1과 x2 x3가 그 리니어한 그 콤비네이션의 결과값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아무런 흥미가 없는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이 활용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다시금 리니어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레이어를 아무리 넣어도 의미 없는 그러한 작업이 돼 버리게 됩니다. 리니어한 함수를 쓰게 되면 그게 바로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. 물론 때때로 리니어한 것을 꼭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. 그것은 그 일반적인 그 소위 판단하는 데에서의 사용되는 그 로지스 틱 리그레션이 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한번 그집 가격을 예측하는 그러한 함수 그 소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건 리니어 리그레션이거든요. 선형 회귀. 리니어 리그레션.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결과값, 예를 들어서 그이 y 값이 그 실수값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예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은 얼마나 그큰 값도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g o f g 를 우리가 G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죠. 그거는 굳이 뉴럴 네트워크로 활용되는 경, 그 사용하는 그러한 그 응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것을 리니어한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도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과장된 그런 확산된 개념이고요. 어이 리니어한 그런 그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하면은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두는 그 의미가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비선형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이 그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수 있게 해줍니다.